자, 그럼 다시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45초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저 아까도 할만했는데 이제 저거한테 걸려서 안 된 거라서 지금 적을 다 이기고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어, 얘는 뭐야? 쭉쭉 아래로 쭉쭉쭉 어? 쭉. 그리고 불 붙이고 여기 있죠? 이제 여기가 반입니다. 그러면 몬스터를 다 잡은 상태에서 다시 내려간다면 아주 이지하겠죠? 설마 더 있는 거 아니지? 아, 왠지 더 있.. 응? 더 있어? 아, 오케이. 깜짝이야. 찰캉. 나 다시 저쪽으로 보내주면 안 되니? 자, 그러면 다시 그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근데? 뭐야 이거? 어, 이거 설마 원산복귀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맞네. 와, 대박. 아, 애초에 이거 쓸걸. 자, 그러면 세이브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아마 보스전인 것 같은데 보스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뭔가 좀 강해 보인다. 오지마. 기다려. 네! 지금 바로 도망가! 와! 예! 에반! 온다, 에반. 어, 페알리에 치고는 되게 자, 페알리즈죠. 자, 아토모스 퀸 자비언는 여종이라고 합니다. 이거! 오, 좋다, 레벨. 보스한테 집중하고 있어. 아유. 일단 보스가 아닌 얘한테 집중하면 회복은 중요해. 오야. 이거로 힘을 빌. 오야. 자, 신 데미지. 어? 뭐. 예, 나이스. 요정이 저한테 힘을 주네요. 그렇지. 내가 먼저 빨라.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예, 게이지가 없어지기 전에 한 대 더 때려. 어, 안 돼, 마지막 안 돼. 근데 아직도. 어? 끝. 되게 신선하네 이번 보스는. 고마워요 3명의 운이님. 매구는 이제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하니까 혼자서 가지 말라고 주의 당했었는데 그걸 안 지켜가지고.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곳에. 아, 우리들 고양이 쪽에 쓰람에 가는 길이야. 어? 저런 장소를 왜 다른 사람이 온... 아,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자, 아까 예의... 보상도 해드리고 싶고 꼭 와주세요. 매그는 먼저 쓰람에 가 있겠습니다. 혼자서 가버렸어. 괜찮을까? 그렇죠. 아까 혼자 안 가가지고 털렸던 일인데 아무튼 어? 뭔가 좀 아이템 좋은 거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잠비 제일 약한 게 이거니까 290. 아니, 아니 이건, 아, 이건 아니고 290. 아,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 210. 괜찮네요. 아, 참고로 290은 보스 몬스터를 잡으니까 나온 겁니다. 자, 쭉쭉쭉. 여기가 쓰레미인가? 이게 출근해. 바로 슬라임이구나. 여기가 고양이족의 슬라임.
이렇게 좁은 곳에 대량의 야우족이 살아있는 거구나. 지하 수도랑 이어지고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참. 이 정도면 풍자의 아제트가 훨씬 좋았어. 그러면 고양이족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자. 자, 일단은 와프로 지정을 해놓고 쟤! 어? 얘 여기 왜 있지? 아, 매우족이 아니야. 진족도 오해당하고 있어. 잡힌 고양이족은 다 죄가 없어. 나는 저번에 바지를 잘못 입었다고 체포당할 뻔했어. 그건 당연한데? 이 스램은 지하 수로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가끔씩 몬스터가 대량으로 쳐들어와가지고 힘들어. 작은 거라면 어른이 있어서 다행인데 독을 가진 몬스터가 있으면 좀 힘들지. 혹시 하면 이제 좀 흉악한 몬스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잘 수가 없어. 되게 무섭긴 하겠네요. 너는 주유단인 정권을 바뀌고 나서 마오족의 병사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최악이야. 걔네들 마을에 마오족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비 걸어와. 내 친구도 가게에서 뭔가 물건을 살라고 했는데 절도에 협의를 걸려가지고 잡혀버리고 다 쓰면 죽겠어. 그건 완전히 죄가 없는 건데 이쪽에서 항의해도 우리가 잡힌 것 뿐이야. 그럴 거면 마을을 다니는 게 좀 불안하지. 네.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 얘죠. 오, 생명의 은인님, 아까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걸 받아주세요. 예금의 감사의 증표입니다. 자, 모모이로크로 우오, 그러니까 피치 색깔의 생선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 마음만 받아 넣을게. 어? 괜찮습니까? 지금 생선이 되게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마음 감사합니다. 은인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생선은 진짜 귀중한 거예요. 이 생선은 저의 어머니에게 제일 좋아하는 거라서 어려운 마음으로 얻은 거입니다. 진짜 집이 있었던 때는 잘 먹고 썼는데. 너가 살았던 집은 어땠어? 아니 갑자기 병사가 와가지고 쫓겨났어요. 아버지는 병사한테 항의했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고 어딘가 끌려가고. 아, 그랬구나. 매그는 언제까지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 건지. 주다인이 왕을 얻고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양이족 사냥이라고 해야 할 거구나. 그렇게 압박적으로 해도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데. 완전 썩었어. 고양이족은 지금까지 지족을 차별하고 왔어. 그런데 추다인의 총질을 환영하고 있는 지족도 많아. 나는 추다인 하고 있다는 거는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복수야. 나는 그거를 지켜본 상태에서 약점을 맺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녀석은 내 복수할 거야? 그 녀석은 아버지랑 아르를 죽여서 나라를 빼앗았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를 괴롭히고 있지. 네모. 주단을 이기지 않으면 고로네는 평안 오지 않을 거야. 에반. 오이. 너의 아버지는 사람을 볼 눈이 없었던 사람이었나? 왜 그런 추다인을 자기 옆 곁으로 놔뒀을까? 그것은 미안, 좀 혼자 있을게. 오이. 오이 로란, 에반을 좀 압박 주지 마. 어떻게 생각해도 좀 충격이지 저건. 야. 아니야, 에반이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인정한 왕이니까. 그야, 나도 걔를 인정하고 있긴 한데. 어? 아예 도시로 나왔네? 혹시 에반님입니까? 어? 역시 오랜만이다 에반님. 라티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예, 에반님도 무사히 다행입니다. 봉사가 소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잡힌 거라고. 에반, 이 나라에 계속 있는 건 위험합니다. 추다이는 당신을 잡으려 가실 겁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는 왕으로서 고로네이랑 동맹을 맺기 위해서 온 거야. 하지만 동맹은 어렵습니다. 고로네일은 지금 폐쇄의 국가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긴 한데. 라티에는 이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이 상태는 고로네일 모두 에반님의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추다인이 꼭 눈을 제정신 차린다고 생각합니다. 라우제오 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라우제오 님은 쥐족의 차별을 없애려고 선을 쓴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쥐족인 저를 라우제오 님의 하녀로 된 것도, 추다인 님이 대신으로 선택된 것도, 라우제오 님 왕 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추다이는 아버지가 쥐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거는 추다이님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우제오님은 쥐족과 고양이족의 그 틈을 채우려고 했었던 겁니다. 아니, 저의 그냥 사소한 하녀의 저의 얘기보다는 에바님의 눈으로 라우제오님의 진실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에반님, 라우제오님의 일기를 찾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왕가의 무덤에 같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일기. 그건 좋은 생각이야. 라티에, 고마워. 아닙니다.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에반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죠, 지금.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을지라 모르고 자신도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는. 왔구나. 나 마음은 정리했나 보네. 응, 아까는 미안. 너가 말한 대로 괜찮았구나. 맞지? 네. 얘들아 다 들어줘. 지금부터 고로넬의 왕가의 무덤으로 간다고 생각해. 거기 아버지의 일기가 있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응? 그럼 바로 가보자. 요시. 길 안내는 부탁해, 에반. 아버지의 진실. 진짜 에반 제 영상의 1장부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나약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징징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느냐 사람 찾아다녔던 그 에반이. 자, 고로네르 왕가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고로네르 왕가의 무덤. 어? 보물이 되네. 고로네르 왕가의 무덤. 여기도 이제 왕가의 문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겠죠? 요샤! 여기가 왕가의 무덤이구나. 응. 여기도 왕가의 문장으로 문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어. 가자 안으로. 아버지의 이품은 이 안에 있을 거야. 일기도 꼭 안에 있을 거야. 자, 라우제열의 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어? 있다. 아버지의 일기. 뭐라고 써있어? 읽어볼게. 진짜 사자였네. 주다인. 주다인. 내가 너를 대신으로 선택한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지목했을 때 다른 대신들은 다 반대를 했지만 너의 결의가 미친 눈을 보고 나는 확신했어. 너라면 쥐족과 고양이족의 결실을
메꿀 수 있다고. 내 마음은 그때부터 바뀌지 않았어. 주다인, 너라면 꼭.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주다인을 신뢰하고 있었어. 나 에반,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의 진실을 알려주자. 추다인의 눈을, 정신을 되찾자. 방심은 정해졌나 보네. 그럼 이제 대화의 장만 있으면. 여시. 에반, 일단은 에스타반에 돌아가자. 지금은 그때를 기다리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 에바님, 고르넬 왕국에서 편지야. 어? 뭐야, 그건 추다인이한테 온 거야? 호. 역시 왔구나. 로란의 노림수대로. 네! 뭐라 써 있는 거야? 친애하는 에스타바냐 왕, 엘반돌판 안다르님. 당신의 나라의 평가는 저희 나라까지 전달되어 있습니다. 전에 에바님의 제안을 바꿔자 했... 전에 에바님의 제안을 받고 에스타바냐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에바님의 고르네 입국을 특별히 허가하겠습니다. 반드시 왕가의 문장을 지참하게 바랍니다. 고르넬 왕 추다인 질백 추다스. 그쪽은 왕가의 문장을 가지고 싶다. 로라는 처음부터 문장을 거래에 미끼로 사용할 생각이었구나. 하지만 이거는 딱 뻔한 함정이죠. 아. 그쪽도 그것을 숨길 생각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전제겠지. 문명은 그렇지만 내용은 딱 도전장 같은 거구만. 그래도 이제 당당하게 고르넬 성으로 갈 수 있겠어. 이끄대. 자, 그럼 이제 추다이년 승부야. 힘세가 가보자. 자, 2년에